저는 그 통영에 그 통영 가면은 거북선 뭐 이렇게 어떤 도 이제 뭐 제가 있더라고. 거기는 최후림 회장이라고 거기서 올라오셔가지고 인천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한번 별장에 놀러 가자고 한번 따라갔는데 와 정말 앞에 보니까 큰 조선소가 하나 그 회장님이 있는 집에서 건너편 쪽에 조그만 섬이 있대요. 섬이 있는데 있고 다리가 있고 거기서 스키스키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딘지 모르겠어요. 어디서는 제 쪽에 얼마 전에요. 거기가 현대 조선소가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폐쇄돼가지고 공장을 안 했어요. 안 했는데 요새 수주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번 달에 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가가지고 재가동 오픈했어요. 일로 이렇게 일로 내려가시면은 천리포 수목원에 나와요. 천리포 아 천리 저 밑에 그 등까지 갔다 왔다 쭉 가게 나가면 행도 쳐가지고 문도라고 이 막아야 돼. 그 안에 길이 내려가면 죽어. 어떻게 보면 옆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른 쪽으로 가면 천리포 수목원에 나와요. 그리 갔다 이렇게 가면 으차차차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한쪽 뭐 여기가 많이 있고 천리포